네, 일본은 메이지가 이제 메이지 헌법을 발표하면서 입헌군국으로 발돋움 하고 그래서 이제 국력을 성장시키면서 결국은 청일전쟁을 일으켜서 청나라를 내쫓고 그다음에 러일전쟁을 일으켜서 러시아를 내쫓고 그다음에 미국과는 카스랄테프트 밀약을 맺어가지고 미국이 필리핀을 차지하는 대신에 일본이 대한제국을 차지한다라는 밀약을 맺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청나라 내쫓고 러시아 내쫓고 그다음에 당시 그 최강대국이었던 영국과 영일동맹을 맺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을 먹는 건 기정사실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1905년에 을사 이제 늑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 을사 늑약을 체결할 때 외교권을 빼앗는 조약이죠. 이때 우리나라는 이 을사늑약도 전부 다 일본이 강제로 체결한 것이긴 한데 그 내부에서 나라를 팔아먹고 그다음에 그 일본에 붙은 아주 고위 관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을사 오적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완용 등등 해가지고 막 이제 그 국민들이 뭐 불태우고 하는 막그 집을 불태우고 방화하고 막 저항하고 하는 이제 그런 여러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 우리가 나라가 망해 갈 때, 빼앗겨 가는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목숨을 던진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 나라 빼앗는데, 오히려 빼앗기는데 가담해가지고, 일본에 가담해가지고, 자기 일신의 영화를 누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결국은 정의가 실종되고, 막 이러한 이유들이, 결국은 이제 이런 나라가 근본 뿌리를 찾으면, 나라가 망해갈 때 오히려 나라를 일본에 넘겨주는데 가담했던 그 세력들이 청산이 안 되고 해방 이후에도 계속 이제 상당 부분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지금 이제 정의를 부르짖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도 따져보면 그런 데 있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일본이 거의 이제 군사 점령을 하게 되니까 여기에 이제 맞서가지고 의병들이 일어나서 의병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 의병들은 우리가 이제 위정척사라고 해가지고 의병전쟁은 대단히 많은 의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의병전쟁에는 내부의 한계도 분명히 있어요. 뭐냐면 위정척사를 들고 내걸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위정, 우리가 정을 지키겠다라고 정을 지키고 사악한 거를 물리치겠다라고 하는 게 위정척사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정이라는 것이 결국 이제 속리학, 조작 사회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당시에 우리는 이 조작 사회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많은 희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상적인 지향에서는 일정 부분 이제 한계가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어쨌든 일본은 마지막에 대한제국을 완전히 점령하기 전에 남한 대토벌 작전이란 걸 실시해요. 근데 남한 대토벌 작전을 보면은 결국은 이제 마지막 남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뭐 강원도 이쪽에 의병들을 갖다가 다 이제 토벌하는 그런 작전인데요. 저 남한 대토벌 작전의 작전 계획서를 쭉 보면은 결국은 뭐냐면 이 작전 이 계획서를 보면은 가장 거기에 이제 일반 사항 중에 뭐라고 나오냐면 일본군 사령부가 작성한 작전 계획서를 보면은 첫 번째로 일반 사항 첫 번째로 토벌을 행해야 할 구역은 전라남북도다 이렇게 나와요. 사실 저는 쭉 공부하다가 우리나라 이제 얼마 전까지도 있었던 아직도 한국 사회 일부에는 뭐 없다고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이제 호남 차별론 있잖아요. 저는 그게 상당히 궁금했어요. 우리 역사 전통을 보면 전혀 없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선조들이 남긴 뭐 문헌을 꽤 이제 봤다면 봤는데 어느 선조 문헌에서도 사실 뭐 호남 차별이라든지 이런 거를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양반들에 따지면은 그 영남 남인들이 후회를 당했지 호남 쪽이 후회당한 적은 없는데
그 문헌 차별이 없고 그러다가 제가 이걸 보니까 결국은 저 호남 차별론의 뿌리도 저 일본이 만든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이렇게 쭉 보면은 말은 남한 대토벌 작전인데 이 사령부가 있던 지역들을 보면 전부 다 남원, 광주, 영산포, 목포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호남 지역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 호남 차별론이라는 것도 결국은 일본이 만든 걸 갖다가 해방 이후에 또이 친일 세력들이 거기 가담한 게 아닌가라는 그 생각을 제가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1909년 9월부터 10월까지 남한 대토벌을 통해서 의병을 완전히 이제 뿌리 뽑고 그다음에 그 대한제국을 이제 점령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망할 때그 대한제국이 일본에 빼앗길 때 독립운동에 나선 그이 분들도 있지만 그 나라 팔아먹는데 또 가담한 사람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마지막 노론당수인 저 이완용하고 그다음에 일진회는 사실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다가 동학농민혁명의 주요 계열, 그 동학농민혁명이 갖고 있던 항일의 계열은 의암선병희 선생으로 그 주축은 이어지는데 그 동학농민혁명에 가담했던 일부 세력들이 친일로 돌아서요. 그 중에 하나가 일진회인데 바로 이제 일진회의 그 이제 그 이용구, 송경준 이런 인물들이 또 나라 팔아먹는 경쟁에 가세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노론에 이완용이 승리해가지고 이완용의 나라 팔아먹는 데 아주 이제 결정적인 당시 일본의 그 데라우치 통감과 아주 이제 나라 팔아먹는 이제 협상을 해서 나라를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나라가 망했다고 여기저기 매천 황야인데 자결하고 자결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나라를 팔아먹고 일본의 부부동반으로 일본 가가지고 이렇게 기념 촬영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이제 다들 당시 이제 대한제국의 주요 그 왕실 인물들하고 당시 그 노론의 주요 인물들. 그래서 제가 일본이 나라를 빼앗고 나서 이제 그 76명에 달하는 이제 조선인들, 한국인들에게 그 귀족의 자귀를 주고 막대한 돈을 줘요. 그 76명을 분석해 보면 왕족들이 있고, 그다음에 양반들을 이렇게 쭉 분석을 해 보면은 그중에 당파를 할수 있는 사람이 한 64명쯤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당파를 분석해 보면 남인들은 뭐한 명도 없고, 국인이 두 명이고, 뭐 소론이 한그한 여섯 명쯤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대부분이 다 노론이에요. 노론 중에서는 또 8명 정도가 이 자귀를 거부한 분들도 있죠. 그러나 당시에 인조반정 이후에 계속 집권했던 노론에서 주도적으로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당시 이 노론에서 나라를 팔아먹고 그 당파를 어떻게 알았느냐, 그 아는 거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당시 사람들이 자기네 책을 막 펴놨습니다. 조선 귀족 열전 해가지고 일본으로부터 귀족의 자기를 받은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책을 펴냈어요. 요즘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죠. 나라 팔아먹고 뭘 잘했다고 이제 책까지 펴내고 그 선전하나 이런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그것이 그 영구히 갈 걸로 한국은 다시 영원히 독립 못하고 일본이 영원히 지배할 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책을 자랑스럽게 펴낼 수 있었는데요.